진안 산림환경연구소 저 뒤에 거 제가 이름은 모르는 산인데 바위로 이루어진 기백이 좋은 산이 보이고요. 그 밑에 이렇게 널따랗게 조성이 된 시설인데요. 이야, 여기 보면 이 연못에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덩치의 개구리가 이렇게. 오, 개구리 왕눈이 아니야, 이거? 큰 개구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 이야, 우리 개구리. 개구리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개구리는 아니죠, 아마. 아, 우리 개구리가 굴게. 요. 야, 이 바위가 하나가 멀리서 잡은 앵글인데 하나의 바위가 저런 알처럼 블룩블룩 둥글둥글 형상이 되어 있는 걸. 진안은 역시 바위의 고장이네요. 마이산이 그렇듯이. 다홍색이라고 해야죠. 딱딱 우리가 따르르르르. 매화길이네, 매화길. 벚꽃길은 많이 있어도 매화길은 드문데. 야, 매화가 계속해서 심어져 있고, 매화가 일찍 봄꽃 중에 산수유와, 저 멀리 저 산수유가 있는데, 산수유와 매화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이런 매화들이 아직 만개한 게 아닌데 좋습니다. 아주 여기 또 이렇게 연못을 조성해 놓고 매화꽃 아래를 지나는 선비의 마음으로 영맨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맨. 영맨을 내가 왜 불렀을까? 예. 매화꽃 터널을 지나면서. 야, 저쪽에 산수유들이 엄청 폈네요. 엄청 산수유 참 좋은데. 산수유 노란 황금색이요. 산수유. 오 산수유. 오 산수유. 아하하하.